0468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서울 반도체입니다. 서울 반도체, 은,는 동사는 일반 조명, 이트, 자동차, 유비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는 레드 제품을 연구개발, 생산, 판매하는 종합 레드 기업인 국내 본사를 중심으로 유럽, 중국, 베트남 등 글로벌 R&D 랩과 생산기지, 영업 / 마케팅 네트워크를 통해 레드 제품을 제조, 판매 중임 유비, 가시광, IR 등 전파장에 걸친 레드 칩, 레드 패키지, 레드 모듈 및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 동사는 1987년 3월에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업을 주 목적 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 주요 제품은 에크리치, 엔폴러, 위커프, 유비 레드 등이 있으며, 에크리치 레드는 세계 최초로 개발해 출시한 교류와 직류 구동이 가능한 모듈 제품임 / 광반도체 응용 부품의 국내 최대 메이커로서 국내 시장 점유율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레드 패키지 소자 매출 기준으로는 글로벌 3위 업체임 재무 / 자동차 산업의 생산 차질, 가전산업의 보복 소비 축소 등에 따른 관련 레드 수요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 외형 축소의 영향으로 원가율 상승한 가운데 인건비 증가 등 판관비 부담도 가중되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 순이익률 하락 / 2세대 레드의 사업 영역 확대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TV, 노트북, 태블릿 등의 구매력 약화 등으로 외형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2월 12일 기준 장마감 서울 반도체의 시가총액은 6,23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서울 반도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9위입니다. 서울 반도체의 상장 주식수는 5,830만 5,400주입니다. 서울 반도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서울 반도체의 퍼은 19.38배이고 추정 퍼은 50.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0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5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94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52원이고 추정 EPS는 214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0배, 13,45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3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80이며 목표 주가는 15,3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95번지억 원, 597억 원, 63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58번지억 원, 290억 원, 615억 원입니다. 서울 반도체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7번지 57%이고 유보율은 2524.1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3.02이며 전일 대비해서 16.02-0.6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5.22이며 전일 대비해서 4.27-0.5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의 2022년 12월 1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0,7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0,800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0,8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반도체의 종가는 10,700원이며 주가가 서울 반도체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의 종가는 10,700원이며 주가가 서울 반도체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서울 반도체는 거래량 92,441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80,9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34,782주, 한국증권에서 1,828주, 키움증권에서 7,858주, 삼성에서 6,07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04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18,940주, 한국증권에서 16,14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2,384주, 모건스탠리에서 1,984주, 키움증권에서 6,8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21,11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3,153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반도체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